네. 자, 저희가 각 좌석마다 이름표를 부착해 두었는데요. 민진기 감독님, 그리고 정경욱 씨, 박성웅 씨, 이설 씨, 이엘 씨, 송광 씨 손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정경욱 씨와 박성웅 씨의 만남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 엄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궁금하신 점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모두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진기 감독님부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2년 만에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꾸준데 꾸준하셔서 잘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옆으로 좀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좀 많은 부분들 기자분들, 기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 저도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대우분들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씨부터 맡은 역할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동천과 하림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이렇게 정말 비도 오중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촬영한지 이제 5개월, 4, 5개월 됐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또 다음 주에 방송되니까 많은 사랑 많은 기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박성호 씨.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네, 날씨도 덥고 네, 구름 날씨에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30 선입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설 씨. 네, 안녕하세요. 김기겸 역할을 맡은 이설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엘 씨. 네, 안녕하세요. 주서영 역의 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전제작으로 4월 지금 정말 열심히 촬영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드라마 좋은 의미로 많은 선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광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루카 역을 맡은 송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등장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는 괴테의 호스트를 모티브로 해서 엄마의 마트에게 영어 거래를 한 소금천이라는 황불광 가수가 10년간 최고의 삶을 살다가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 그 영혼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그 자기의 재능이 본인 것이 아니라 한 소녀의 재능을 뺏은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정화시켜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로 치면은 사실 뭐 최근에 어떤 드라마들 사이에서 복합장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작품이야말로 판타지, 그다음에 휴먼, 그리고 음악, 또 서스펜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코미디가 있습니다. 진지한 드라마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경호 배우, 박성호 배우의 그 아주 코믹한 그런 또 캐릭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또 오이시 배우, 또 윤경호 배우, 김원희 배우, 김영복 배우 등의 조연 라인에서도 코미디가 생각보다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코미디도 양념을 아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영원 담보 코믹 판타지로 이제 규정을 했고 그래서 보자에서 사자품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고 올여름 더위를 완벽하게 이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코믹이란 장르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설 씨가 빵 터져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또 와주신 여러분들께 대신 하는 것 같습니다.